지난주에는 대략 뭐 이렇게 어플이 진행돼가는 과정들, 어떻게 어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뭐좀 조금 더 개념에서 조금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, 오늘은 뭐그 완전히 좀 기초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구성에서 그 하고자 하는 것은,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스마트 메이커 프로그램들을 한번 일단 컴퓨터에서 여시는 분들은 한번 일단 다 여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그 여셔서 서버 연결하는 거, 그 파일 누르면 두 번째에 그 서버 연결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나오니까 그 메뉴에서 서버 연결을 일단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그 아이디가 SA 소문자로다 SA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가 그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검은 점 찍혀 있는데 있다면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, 없다면 1번을 누르시고 확인하셔서 일단 서버 연결까지 한번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그 파일이라고 하는 데를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서버가 지금 서버 연결이 안돼 있다면 이 파일에서 누르면 새로 만들기 그두 번째 서버 연결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서버 연결을 먼저 한번 이쪽 그 시작 메뉴 파일 두 번째 그 서버 연결해서 일단 눌러서 한번 서버 접속을 한번 해주시고요.